지금 어디까지 터질지 모르는데, 그래도 굴빛이 사람 어르신이 계시든 안 계시든 이렇게 찾아가려고 그러네요. 이야. 어이, 내가 할게. 이것 좀 찍어줘. 하나만 줘봐. 이거. 이렇게 보고 알지? 너무 밑입으로 흔들고 조금 더 우유. 그렇게 하고 내가 가운데 있게. 이 화면에 가운데 내가 먼저 할게. 오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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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심히 좋아 미끄러. 예. 옛날에 하전민 터였구만 이게. 다 터야 이게. 네.
라오나님, 설악산 울산백 어떻게 가셨는지 문자 왔네. 어? 댓글 왔네. 응? 라오나님, 설악산 울산백 어떻게 가셨는지. 아, 태권을 산다고 했는데. 물소리가 아주 좋아요, 지금. 그러네. 덕분에 잘 다녀왔어요. 아, 여기까지 왔다가 갔네. 예, 길을 못 찾은 거야, 지금. 예. 엄청 이끌다 이거. 아이고 어디로. 어디 가서 막대기? 저는 녹았다 와라 갖고 미끄러. 아주 미끄럽네 오늘 날씨가. 길이 저기잖아. 물고기 먹어야 돼. 어때? 맛이 끝내줘요? 예, 그럼요. 이상해졌다. 어우, 뭐가 이렇게 됐어, 오늘. 예. 그 밑으로 한번 돌아오죠. 거기서도 다 무너졌구나. 눈이 와서. 아, 길이 없어졌어요, 완전 길이. 밑으로 내려가, 밑으로 내려가세요.
여기 저쪽으로 들어가면 미끄러니까 이리로 가요. 예, 길을 한번 만들어주세요. 조심하세요. 턱막 찍고 와. 예. 그냥 오면 미끄러워. 와, 눈 부시면 안 된다네. 네? 눈 부시면 안 된다고. 미끄지 않아? 예, 네, 괜찮아요. 신발이 좋아서. 와. 이 길이 아닌데. 응? 이 길이 아니야. 예? 응? 이 길이 아니에요. 아, 이건 맞아요, 뭐. 예? 이렇게 안 갔단 말이에요. 예? 어? 저 여기 바로 위가 연기하는데. 아니요. 이렇게 안 갔는데. 아, 이걸 넘어야 돼. 아니, 너무 많이 왔어요. 어? 너무 많이 왔다. 이렇게 많이 안 왔어요. 와. 여기 앞에 눈이 많이 와서. 해나무가 싹싹 넘어가면서 길이 망가졌네, 완전. 무조건 여기 밟아야 돼, 여기. 예. 무조건 여기. 하. 여기 가해가지고 그냥 넘어져. 예, 예. 알겠습니다. 조심하세요. 야, 이렇게 진짜 이 길로 왔네. 굿빛이 어르신 한 개씩 나와. 네? 길을 알아, 아이, 그럼. 댕기는 넣을 수가 있는데. 왜 이렇게 사람 들이 있는 거 아니야? 응?
아니. 가운데로, 가운데로, 가운데로. 화면 가운데로. 어? 이 길이 아니다. 저쪽 길이다. 이게 위로 올라가야죠. 아, 이 위로 올라가요. 저쪽 길이요? 응. 아, 이 눈 오는데, 눈 오는데. 여기네, 지금. 그렇죠. 근데, 발자국이 중간중간 있단 말이야. 네. 여기는 없고. 여기가 친구 밑으로 들거든. 네, 맞아요. 저 밑으로 있는데, 급하게 밑으로 팍 찍고, 이렇게 해요. 이렇게. 야. 여기 떨어지면 중요하죠. 내 팔자국만 쏘고 거기가 퍽 찍어 퍽 찍어 퍽 찍어 내가 이거 먹은 건 7분이라고 아, 큰 거네. 왜? 큰 거야. 어? 이거 한 300km 나갔어 같은데? 지금까지 안 나가지. 어제 지나갔네. 오늘 아침에 지나갔네. 며칠 됐어요? 예? 며칠 됐다고. 잡아야 하는데.
인터넷 터져? 예? 인터넷 터졌냐, 이거? 여기 터지, 여기까지 터진 것 같은데? 아, 힘들다, 힘들어. 힘들죠? 아, 너무 힘듭니다. 아, 평지보다 이게 눈 밟고 다니는 게 보통 힘든 게 아니고. 야, 멧돼지를 또 이렇게 키워. 아, 여기까지 이제 한 달 만에 왔는데, 지금. 아. 길이 있나 모르겠는 거. 멧돼지도 또 길을 잘하네, 이거 봐. 아, 정말 멧돼지가. 아. 야. 아유. 아. 영재야, 저기. 어. 보이네. 어구. 오. 야! 안 왔는데? 아이고! 아이고! 아니, 여기까지 안 왔어. 어? 여기 사람들. 응? 못 와? 아이고! 아이고!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또, 그냥 갈 수 없어서 또 들렸는데. 야. 여기다 벌집이 됐네. 생각보다 눈이 엄청 왔네. 눈 좀 봐라. 하. 아.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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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저 돌탑에 세웠는데. 어, 거기 영전에 사뭇거리에요. 돌탑에 두었어요. 돌탑 안 세웠는데.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어? 어, 사슴 오는구나. 아니, 고라니. 예? 고라니. 고라니요? 사슴 없어요. 고라니 집. 아, 고라니 소리가 저렇게 커? 어? 어, 영자네 집 무너졌어요! 영자네 집! 무너졌잖아! 아. 아, 어제 꿈에서 봤잖아. 그랬잖아. 아. 야, 영자네 집 무너졌어요, 그여. 야. 어제 우리 둘이 꿈에서 혹시 영자네 집 무너졌을까 하고, 아, 걱정을 했는데, 아. 와, 말이. 야. 아. 예. 와, 이거. 아, 그나마. 아. 아, 세월한텐 못 이깁니다, 세월한텐. 아, 영자네 집 무너졌어요, 여러분. 아. 야. 아유. 세월한텐 감당이 없네. 야. 이게, 끝났구만. 아. 어제 꿈에서, 어, 이건 뭐야, 그런데. 어, 이거 판 거 뭐야? 이게 멧돼지들이 뭐 먹을 거 없어서 팠나 본데. 왔다가. 예. 야, 그나마 서운합니다. 야, 영자네 집이 무너졌어요. 잘 들리십니까? 야, 그나마 이렇게 무너지니까 서운하네요. 야. 흔적이 없어요, 흔적이! 야. 아, 그래도 인사드리고, 가끔가다, 어, 정이라면 정을 이렇게 쏟고 그랬는데, 아, 아쉽게도 이렇게 쓰러졌습니다. 아, 쓸쓸하네. 쓸쓸해요. 아, 영자네 집 쓰러졌어요. 아, 눈에 못 이겨서. 아, 비참합니다. 비참해요. 아, 아, 이거 사진을 어떻게 찍냐. 사진을 어떻게 찍어. 아.
그여 버티고 버티다가, 아, 뭐,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세월한테는 이기지 못하니까 어쩔 수 없지, 뭐. 아. 야, 그나마 조금 쓸쓸하네요. 아, 그래도 간간 이렇게 여기 지나갈 때면 그 인사도 드리고 그랬는데, 아, 어떻게 보면 또, 정부에서 인제는 이 비행집을 남겨놓을 수가 없어요. 이게 벌금이 인제, 기간 1년 낸가? 1년 안쪽으로 뭐 팔거나, 이제 뭐 철거를 안 않게 되면 500만 원 벌금을 묻는다고 하더라고. 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이것도 뭐, 어떻게 보면 도움받았다고 봐야겠네. 진짜. 아, 어떻게 보면 이게 뭐, 아, 웃을 수도 없고, 아,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어. 조금,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절 한번 할까? 예. 그래, 알았어. 아, 뭐, 사람이 됐든 뭐가 됐든 안 사르면, 늙고 안 사르면은 저렇게 된다는 거는, 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간직하고 이렇게 해서, 아, 인생살이 뭐 별거 있어요. 와, 세월 따라 명대로 살고, 사는 데까지 아프지 말고, 아, 그러면은 최고지 뭐, 별거 없어요. 뭐, 다, 뭐, 돈 많이 벌어놔도 그렇고, 없어도 그렇고, 아, 조금만 바짝 와. 조금 바짝 와, 바짝. 안 보여. 저쪽으로, 저쪽으로, 앞쪽으로. 그렇지, 거기, 거기, 거기. 거기.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아, 이렇게 쓰러졌으니까, 자, 인사드리겠습니다. 인사. 간서 나랑 같이 와요. 같이, 같이. 조금만. 어떻게 이것도 어떻게 한참은 역사가 그냥 물어질 순식간에 지나갑니다. 아, 조금 한쪽은 안타깝고 참 그렇습니다. 이것도 우리가 저 굴핏집 어르신 저쪽으로 이렇게 가면서 정이 들었는데, 여 유튜브님들이 많이 오시면서 이렇게 여기 들리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이렇게 자연한테는 버티지 못한다는 거는 이렇게 우리가 알고, 마지막으로 이렇게 절 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몇 분 하나? 여러분. 세 번 해도 상관없잖아? 응? 네, 세 번. 그동안 고맙겠지. 아, 진짜로 서운합니다. 아, 이게 그동안 영자씨가 어렸을 때 좀 살은 살았는데 이제 영자 엄마는 이혼했다는 이제 흔적도 흔적조차 없고. 그나마 우리가 유튜브를 이렇게 남겨놨다는 게 어떻게 보면 또 자연스러워니? 먼저 아는 거지 이제 우리는 지금, 아, 지금 현재. 그렇지, 그렇지. 우리나라에서 현재 우리가 먼저 와서 먼저 본 거예요. 오. 오늘 우리 2024년도 2월 10 며칠? 1일. 11일이요? 예, 1일. 12일 아니야?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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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며칠이요? 예. 이거 몇 시? 10. 11시 16분 현재. 11시 16분. 할아버지 근처에 가다가 우리 영자 집 마지막 최후의 마지막 집을 마지막 오늘 처음 오신 분들 우리가 처음 발견했고 처음 봅니다. 아, 안타까운 이 영자 사건 이제 영영 없어지 지워지는 거예요. 이제 지워지는 거죠. 예. 야, 대나무니 뭐니 싹 다. 대나무니 뭐니 싹 다 없잖아. 아니, 눈이 안 왔으면
이거 안 했으면 좀 조금이라도 뭐 더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눈이 그냥 이제 제가 어제 저녁에는 자면서 혹시 영자네 집을 걱정을 많이 했어요. 저 친구보다 하고. 그래서 이 사람이 건축 일을 하기 때문에 아 쓰러지기 전에 미리 가갖고 기울은 거를 똑바로 세워놓으려고 이 친구가 어제서 또 노래 불렀거든요. 아 그래갖고 어차피 나는 집이 이쪽으로서 이제 영월로 이렇게 빠지려고 그랬는데 아 그래서 이 친구가 조금 이상하다고 가보자고 해갖고 결국은 왔는데 결국은 무너졌네. 그렇다면은 이 친구가 기울어진 거를 조금 똑바로 세워놓으려고 했었거든. 야, 예감이라는 건 무시 못하는 거야. 진짜 예감이라는 건 내한테 겪었지만 예감은 자. 야, 살림살이가 이제 이렇게 폭삭. 폭삭. 아, 이건 어디 거요? 전자제품. 아, 가스레인지네. 이건 가스레인지요. 이건 가스레인지네. 가스레인지. 아이고. 야, 깊다. 여기도 많이 왔구나. 아, 저기는 부엌이었었고요. 부엌이었었고. 자, 이렇게. 아. 우리 사진 작가님한테 문자를 편지가 보냈습니다. 아, 그렇지. 영자네 집. 야. 이거. 아. 정말로. 야. 뭐라고 표현을 못하겠네. 그래도 이렇게 정들었던 데인데 아 이렇게 무너지고 나니까 아 마음이 울적하네요. 아 마음이 울적해요. 마음이 울적해요. 야 야, 여기 왜 이렇게 깊으냐? 아우, 여기 왜 이렇게 깊어? 아이고, 화장실 아니야? 아니야. 아이고. 어제 꿈에 보였어요. 아, 진짜 꿈에 보여서 저 친구가 자꾸 꿈에 보인다고 자꾸 그러더니, 아, 실제네. 자, 야, 이거 뭐, 다 흙으로 쌌네. 옛날 집이죠. 흙으로 쌌어. 야. 선기전들은 문명시대에서 이렇게 한 세월을 살다가 가진 아버님, 그리고 우리 영자. 자, 혹시 이 방송을 보시고, 어디서 계시는지는 몰라도, 우리, 영자분, 절에서 이렇게 계시는 것만 아는데, 아, 그분 혹시 생중계로 지금 틀어놨으니까 아, 이 장면을 보면은 눈물이 날 거예요. 눈물이 날 거예요. 아, 눈물이 날 거예요. 아무리 울어도 진짜 눈물이 마르진 않을 것 같아. 아, 자 이렇습니다. 아, 야. 그동안 유튜브 여러분들 여기 와서 간간히 찍고 또 이렇게 한때는 욕도 많이 먹고 그랬는데
참 고생 많이 하셨어요. 여기는 영재 책이 많이 숨어 있던 데인데, 내가 그나마 책을 몇권 꺼내서 방에다 들여놓고 있는데, 자, 그것도 이제 허산해. 여기 책. 여기 책이 몇 권이 지금 숨어 있어요, 여기가. 안타깝습니다. 아니, 사람이 살아있는 집보다 더 조금 안쓰럽네. 어? 그렇지? 동네 있는 집 하나 걷어들여 보지도 않는데. 저 군산 친구가 막 울고 있어요. 아이고. 실은 고쳐주려고 왔는데, 야, 참, 책이 얼었네, 얼었네. 책이 다 얼었구만. 자, 이렇게 들고 있어봐. 거기 뭐 내용 좋은 거 한번 읽어주지 그래. 그 내용 좋은 거 있어? 마지막으로. 얼어갖고 책을 볼 수가 없지. 아니, 그놈. 이거 잡지인데? 그 밑에. 아유, 너무 오래됐네. 아, 그 밑에 큰거 있잖아. 얼었어, 얼었어. 응, 그거 큰 거. 큰 거, 이 그놈 꺼내갖고 한번 좀. 요즘 됐다. 한번 조금 읽어봐봐. 안 돼, 얼었어? 예. 이거 출 수가 없어. 야, 여기 이 영자 씨가 새의 선물. 그것 좀 조금 읽어 그럼. 끝내봐. 얼었어. 얼었어? 다? 네, 이런 책들을 읽었네. 영자 씨가 이런 것들을 학교도 안 다니면 학교 못 다녔는데. 그 방송사에서 그 선물로 준 거래야. 그게 공부하라고. 이런 거. 먼저 번에 여기 저 인간극장인가 뭐 찍고 그 방송사에서 책을 선물로 엄청나게 준 거래요. 시간만 있으면 주고 있나 봐. 옛날 거. 자. 와, 이거 뭐요? 언제 적이야 이게? 아, 이거 카메라도 비춰봐 한번. 뭐요? 응? 옛날 만화책. 만화책이요? 여 이거는 뭐예요? 이거. 이거는 뭔지 모르겠네. 시서와 도예집. 여기 있는 거 있네. 너무 오래돼 갖고. 20년 됐으니. 저게? 이게 20년 이 사건이 일어난 지가 20년 됐습니다. 비밀 일기. 비밀 일기? 예, 이런 것들을. 아유. 참. 우리 봄날님 바쁘셨죠? 저 유튜브가, 끊겼다 뭐 있다 하네. 끊겼다 뭐 있다. 끊겼다 뭐 있다. 끊기고. 여기. 끊겼다가, 또 뭐 있다 그러네. 자, 요렇게 찍어줘봐. 나 비춰줘봐. 여기서 나 비춰줘봐. 나 자, 가운데 흔들지 말고, 요렇게 똑바로, 요렇게. 나 움직이는 대로. 까지 다 녹았네. 속까지 다 녹았어.
아, 이제 갑시다. 아, 아유. 좀 험하거다, 그지? 험하죠. 그리고 가끔가다 기대는 여기 오고 굴뼈집 거기 기대하고 이렇게 왔는데 이런 게 또 아이고 참 어이가 없다. 어이가 없어. 그러면 어째 여기서 또 굴뼈집도 이상했나 한번 가보야 하나 어떻게 해야 돼요? 거기는 괜찮아요. 네? 이상 없어요. 이상 없어? 아 형님! 형님! 아 영자네 집이 이렇게 다 쓰러졌어요. 아 형자네 영자 저 형님네 이렇게 여기 들렸다가 형님네 집 가려고다가 혹시나 하고 그러면 어제 꿈에 아 꿈에 보여서 아 우리 군산 이 이렇게 그 후배가 꿈에 자꾸 보인다고 그러길래 꿈에 보인다 그러길래 자꾸 여기 한번 와봤는데 역시나 이렇게 다 무너졌습니다. 영상은 이제 이것으로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고마워요, 고마워요, 고마워요. 자, 그러면 굴비집을 어떻게 갈까? 못 가요, 지금 갈 수가 없어요. 아, 갈 수가 없지. 아, 여기서 그냥 내려가야겠네요. 여기 도저히 못 가요. 지금 길 다 막혔어. 아, 예, 끊겠습니다. 무너진 지가 며칠 됐어요. 네?